인천광역시 중앙에 위치한 미추홀구. 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자리 잡은 용현 시장에는 유독 사랑받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뭐 행사에도 자주 오시고 남구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친절하시고 조그만 일이라도 좀 천천하게 잘. 예. 저는 100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나를 잘 챙겨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 사람을 잘 챙겨주면 누가 어려움을 처했다 뛰어옵니다. 유니온이? 그렇죠. 2008년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20대, 21대까지 연달아 4번의 당선 기록을 가진 국회의원 윤상현. 남구 주민분들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도 2번 나왔지만 그럼에도 연승을 거뒀습니다. 여기 많이 오셔요. 가족 같은데. 가족 같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야말로 우리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정도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의와 보훈이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 주신 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 의원이 평소 유 씨에게 영원 진료를 유상공 부장, 조 부장은 이미 공직 선거 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 그 선거를 그 위해서 방송국 청장님하고 안내면에 대한 진정서를 저한테 받기 위해서 만났죠. 지난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이 선거 공작을 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뭐지? 한 정치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다고 저는 봐요. 공작 세력이 투입된 선거라면 이런 정도의 공작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지. 2020년 대한민국 정치에 과연 선거 공작이란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인천 지역의 사선 국회의원 윤상현. 그는 용현시장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구에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도 두 차례나 당선될 정도로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윤상현 의원에게 믿기 힘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역 민원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나선다는 윤상현 의원. 과연 윤 의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5년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최초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외동딸, 신랑은 청년 윤상현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의 사위가 된 겁니다. 예, 아우라가. 아우라가 있는 거야. 그걸 느끼게 한 분이 딱 두 분. 전두환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아우라를 느끼게 한 분 두 분인데. 그러면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하고 사이에 가교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2002년 무렵 정계에 입문한 윤상현 의원. 2008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재임 기간 내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인사였습니다. 대표 주변에 가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어가지고. 야, 윤 의원, 이 얘기는, 난 못 해. 윤 의원이 해줘. 이렇게 대통령 이 후보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소신껏 얘기했어요. 박근혜한테 누님 누님하고 이용해 먹고. 진짜 누님이랑 그랬어요? 진짜. 아, 물론이지. 우리 있는데도 보고 얼마나 광팔고 다녔는데. 한때 대권 주자로 불릴 만큼 그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취재 도중 PD 수첩은 윤상현 의원의 측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건너편에 있거든요.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지켜본 윤 의원에게 크게 실망한 적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뭐 술 한잔 먹고 이럴 때는 아주 사람이 남자답고 멋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겪지 못했을 때는 저도
진짜 대통령 돼야 될 것 같다 막 이 생각 했었거든요. 초보를 완전히 안 뒤집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취업 청탁이었습니다. 윤상현은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면 그 아들이 전역합니다. 그 아들이든 네, 그 아들의 친구들 누구는 무조건 갑니다. 그 정도로 해줍니다. 선거 캠프에서 도와준 이들의 취업을 윤 의원의 힘을 이용해 성사시켜주었다는 주장입니다. 민원이 저한테 옵니다. 그럼 밤에도 오고, 오고 낮에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그럼 거의 다 받아줍니다. 윤 의원 측에 전달된 이력서들인데 확인된 것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용 청탁에 의심되는 이력서만 수십 개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노골적인 내용의 메일이 눈에 띕니다. 이력서와 함께 보직을 받도록 애써달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희망 분야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지역방송 총국장, 2순위는 아나운서 실장. 지금까지 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해오던 담배 제조권이 올 하반기부터는 허가제로... 윤석연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 당사자는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6개월 후인 2016년 5월, 그는 본인이 원했던 아나운서 실장이 됐습니다. 방송을 뭐 왕성하게 하셨던 분은 아니고 그냥 소위 유명한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셨기 때문에 예전에 뭐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뭐 워낙에 뭐 말도 안 되는 인사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이나 회사에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실장을 계속 이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현재 당사자는 KBS를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그걸 제가 넣은 게 아니고 네, 그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네, 전라남도의 무슨 신문사에 있는 친구가 그 잘 안다고 저는 윤상현은 잘 모르고 그 친구한테 내가 주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친구가 아마 넣었을 가능성이 직접 이력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의원 측에 보낸 메일은 KBS 주소로 된 본인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보직이 없었을 때니까 무슨 일을 좀 간부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잖아요. 사람이란 게. 저는 저 스스로 됐지 그 사람이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에요. 실상이. 그러면 이력서를 보내신 건 맞으시는데 영향을 받으시진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전혀. 제작진이 확인한 이력서 메일 대부분은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실세였던 시기에 주고받은 것들입니다. 심지어 윤 의원이 직접 이력서 수정을 요구한 지시도 있습니다. 의원의 요구대로 수정한 이력서는 처음 이력서에는 없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이는 윤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한국 피대학 학장 자리를 원했습니다. 이력서를 왜 보내시게 된 거예요? 저쪽에서 원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넣으신 겁니까? 그 당시에는 뭐하고 있냐? 이제 물어본 거죠. 저기 사장하고 네? 거기 이제 부장들도 알고 하니까 그 사장하고
한국 피대학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끓이지 않는 국책 대학입니다. 나는 지역구 민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오. 아, 솔직하네. 네, 솔직하네요. 윤석인 의원은 누군가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동료 의원들의 힘도 빌렸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서 정성호 의원과 그리고 김두관 의원입니다. 국민을 숨기는 윤석인 의원이 두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친해 김두관하고도 친하잖아요. 김두관하고도 이렇게 친하고 네 아주 친해요. 윤석인 의원은 한 사업가와 공기업 사장의 만남을 정성호 의원을 통해 성사시켰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해주게 되신 거예요? 윤석인 의원이 부탁을 해갖고서 그냥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날 수 있게 해준 게 그게 잘한 것이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겠지. 네? 그 윤석인 의원이 네. 그 당시에 지역구에 후배인데 통영시에 억울한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억울한 민원 저는 즉각 해드립니다. 억울한 민원? 근데 그게 청탁성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몰랐죠. 그걸 알았으면 내가 했겠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부탁할 정도로 윤상현 의원이 특별히 도와주었다는 한 사람. 지난 7월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제작전을 부른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윤 의원님을 만난 이유는 뭐 이렇게 좀 단도직업적으로 얘기해서 그분하고는 거리를 위해서 만난 뭐 인간적인 뭐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난 사이가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몰라서 이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만난 것이죠. 다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민원과 청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과 청탁의 끝자락에 건설 현장의 식당, 이른바 한바를 운영하는 사장까지 등장했는데요.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유상봉 씨의 민원을 위해 윤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간단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를 찾아온 유상봉 씨는 한바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 현장 식당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유 씨는 그동안 대가를 받기 위해 윤 의원을 만나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윤상현과 한바왕 유상봉.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 이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장 내부에 만들어 놓은 식당을 일명 한바라고 부릅니다. 현장 내부에 있는 식당은 다른 식당과 경쟁할 필요 없이 인부들에게 밥과 간식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상봉 씨는 건설 현장 식당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지나가다도 이제 저 현장을 꼭 해야겠다고 차를 타고 가다도 보면 그 현장 해야겠다고 못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건설 현장 식당은 대부분 시공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공개 입찰 과정을 밟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 번씩 입찰이 아니고 인맥이죠. 인맥. 그러니까 입찰을 하지도 않나요? 입찰 공공입찰 안 하죠. 이런 데는 조그만 데는 뭐 회장님이라든가 뭐 밑에 뭐 조이직을 나르면은 뭐 조금 뒤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죠. 현재까지 700여 개의 현장 식당을 수주해 봤다는 유상봉 씨. 그만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 그 광역단체장 또 뭐 지자체장들을 주로 만나서 일을 봤죠. 만난 반드시 제가 돈을 줬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일이 안 됩니다. 한밭집 비리 사건의 연루자인 강일학 전 경찰청장이 브로커와 천여 통의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강 전 청장은 당초 지인을 통해 유 씨를 소개받았으며 두 번 정도 만난 2011년 이른바 한바게이트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 정부 관계자 등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한바 브로커가 바로 유상봉 씨였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 봉투 맞습니다. 2019년 출소 후 유상봉 씨가 인천의 공사 현장 식당들을 물색하던 중 한 국회의원과 연이 닿았습니다. 그가 바로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한바왕과 윤상현 의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윤상현 의원 쪽에서 의원회 간 사무실에 점점 만나자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상현 의원. 예, 예. 유상봉 씨는 여의도 의원 사무실과 인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세 차례 윤상현 의원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공사 현장 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님 약속한 현장 식당을 저한테 다 해줬다 그랬을 경우에 50억이 넘는 그런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뭡니다. 그분이 이제 도와준다고 저한테 확실하게 약속을 했던 것은 롯데 건설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 식당을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경기도 성남의 한 공사 현장. 지상 21층. 2,200억 원 규모의 호텔을 짓는 중입니다. 유상봉 씨는 바로 이곳이 윤상현 의원이 약속한 공사 현장 중 한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호텔 시공사를 확인한 결과 롯데건설이 맞았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도 이미 들어선 상태. 올해 2월부터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대표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아드님이 대표님이랑 동업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예, 그러면 그 수주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네, 그분아 저는 물어보시면 매우 잘 아십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분하고 인사만 했고 누구요? 호텔 건설 현장 식당을 수주한 당사자가 유상봉 씨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들 유 씨는 유상봉 씨의 지인과 현장 식당 문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2019년 9월 이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8차례 통화해서 윤상현 의원을 언급한 횟수는 13번에 이릅니다. 나 어제도 저기 만났었어요. 저기 만나가지고 윤현 만나서 윤상현 의원한테 연락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하려고 다 할 거예요. 어제도 만났어 얘기하는데 아들 유 씨는 현장 식당과 관련해 윤 의원을 언급하면서 현재 공사 중인 성남의 호텔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21층인데요. 약 한 600개씩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특급 호텔이에요. 15개짜리요. 힐튼 호텔이거든요. 그 롯데 현장 소장이랑 해가지고서 미리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작업을 딱 쳐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호텔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에 식당 수주 과정을 물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측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는 맞다라고 얘기가 나왔던데요. 그런가요? 제가 그 내용을 해서 네.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네. 연락을 드릴게요. 롯데건설 측은 업체 선정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보냈을 뿐 윤 의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1조다 그러면 1%가 식대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억이 일주일에 한 100억이 이제 그 식대거든요. 그럼 100억에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 한 40% 이상은 됩니다. 그렇게 한 40억 정도는 버는 거죠. 그게 한 30개월 정도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한 10군데만 하면요. 뭐 중소기업 어디 대기업 회장보다 더 낫습니다. 남북이는 우선데요. 실질적인 매출은요. 훨씬 낫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4월 8일. 아들 유 씨는 윤 의원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원하는 쪽으로 롯데에서 하는 거는 해주겠는데 그 선거 지금 상황에서 하게 되면 유상현 의원이 몸을 엄청 사리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2주 내에 반드시 소개시킨다고. 통화 내용처럼 총선이 끝난 후 아들 유 씨는 롯데백화점 두 곳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산과 구리점에서 각각 단기 행사를 맡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또 백화점 운영을 아예 안 했었어요. 예. 본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본인이 롯데백화점을 뚫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유상봉 씨 부자가 윤상현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현장은 유독 롯데와 관련이 많습니다. 윤석연 의원은 지난 2010년 재혼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위에서 재벌가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2010년도에 드디어 재혼을 합니다. 네. 재혼하는 상대는 누구냐? 롯데그룹의 막내 동생이죠. 신준호 회장. 네, 신준호 회장. 네, 푸른미래 신준호 회장의 막내딸 신경아 씨랑 이제 외동딸. 네, 재혼을 합니다. 네. 네, 재벌집 사위가 된 겁니다. 어느 남자가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고 신격호 회장이 신경아 씨의 큰아버지. 신경아 씨는 현재 대선건설의 대표입니다. 유상봉 씨는 윤상현 의원의 소개로 신경아 대표를 직접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건설 근처 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를 제가 정하지 않았고 그저 윤 의원님께서 이제 보좌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같이 가서 만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 신경아 회장인지 몰랐어요. 뭐 비서를 보냈는갑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만 이제 커피를 자기가 두 잔 이렇게 사오시면서 자기가 그 신경아라는 그렇게 말씀하시길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한 시행사 대표였습니다. 그 역시 신경아 대표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5분 10분 늦게 신경아가 왔어요. 어디 외부에서 온 것처럼 늦어서 죄송하다고 해서 아 청바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바지에 티인데 좀 반 캐주얼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 소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신임정 사업 부지를 놓고 자기가 시장 조사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상봉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없잖아요. 윤상현을 통해서 온 거고 그럼 빠른 거죠. 2019년 당시 유상봉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입니다. 유상봉 씨는 이미 지워진 통화 기록과 문자를 복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라진 데이터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초 신경화 회장과 연락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114건입니다. 신경아 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통 실제 통화도 하셨고요. 남편 윤상현 의원의 요청이 아니라면 신경아 대표가 건설 현장 식당 업자를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 저 김경희 PD라고 합니다. 혹시 그 신경아 대표님이 어떤 시행사랑 어떤 계약건 관련해가지고 만날 때 이렇게 자주 직접 나가시나요, 자리에? 그런 부분은 예, 그러면 일부분을 자꾸 질문하시는데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신경아 대표 측은 유상봉 씨를 만난 사실은 맞지만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이 소개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유상봉 씨와 신경아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 지목된 조 보좌관. 4급 결정직인 그는 윤상현 의원과 8년째 함께해온 전직 보좌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 보좌관은 롯데 호텔 건설 현장 역시
본인이 연결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인간적으로 같은 부대 생활도 했고 매고 같은 동향이고 식당 하나 어디 알아봐달라 해서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된 거예요. 이것도 또 자꾸 어님이 했다고 하고 자꾸 이러는데 저도 보장 10년 하면서 좀 더 인맥은 있고. 의원실 역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는 저기 하신 거잖아요. 그 아들이 하신 거잖아요. 네. 뭐, 네,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부대장님 뭐 이렇게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거를 이쪽으로 연결시키시니까. 아니 근데 보좌관이 그렇게 연결했다라는 게 의원한테 보고도 없이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당연히 다 케이스별로 다르죠. 의원실별로 다 엄수리 방식 다르고. 유상봉 씨가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보좌관이 직접 면회까지 왔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접견기록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신청한 지 2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9월 조 보좌관이 유상봉 씨를 찾아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유상봉 씨는 보좌관과 함께 윤상현 의원과의 약속에 대해 얘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약속한 얘기는 충분히 지킬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계시라고 도와줄 테니까 편하게 그냥 계시라고. 유상봉 씨는 자신과 윤상현 의원이 거래의 당사자였고 조 보좌관과 유 씨의 아들은 실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 보좌관은 제작진과의 만남은 거부하면서도 유상봉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상봉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님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이 정치적인 공작이지 뭡니까? 나름대로는 조금 섭섭한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부인하지 않으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저는 제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었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약속만 이렇게 했지. 국회의원 생활을 12년 하신 거죠? 네, 예. 예, 예. 어떻게 재밌습니까? 아, 재밌다기보다는 네. 좀 처절합니다. 지역 일 열심히 해야죠. 네. 또 국회 일 열심히 해야죠. 어허. 또 인간관계 다 해야죠. 아. 술 마실 때 술 마셔야죠. 아. 운동할 때 운동해야죠. 터져라. 아니 누가 네. 하라고 틈틈 밀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유상봉 씨의 폭로가 나오자 윤상현 의원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였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옛날에 작년에 한 두 번인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만났어요?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전제는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꼭 해결해줘야 될 민원이고 혹은 우리 당론에 따라서 이 일은 해결해야 될 민원이다. 이러면은 당이 함께 나서야 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임이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 의원에게 연결해주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청탁성 민원이다. 그러면 나도 들어주면 안 되고 상대 동료 의원에게도 그걸 부탁해도 안 되고 이러는 것이죠.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는 적어도 세 번을 만났는데요. 유상봉 씨 측은 롯데와 관련된 건설 현장 식당 등을 수주했습니다. 유상봉 씨는 공직자들을 만나면서 금품을 건네왔고 그때마다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직접 관련된 것이 없으며 통상적인 민원 처리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상봉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이제 윤 의원과의 관계는 끝났다며 선거와 관련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의원 측이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소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선거 공작인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걸까요? 청와대 행정비서관 출신의 남영희, 보수 통합을 앞세운 안상수, 터줏대감 무소속의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 을은 총선 격전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윤상현 후보 현재 1위, 민주당 남영희 후보. 선거 결과는 남영희 후보와의 박빙 끝에 단 171표 차이로
윤상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1.5%포인트 차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남영희 후보는 막상 선거가 끝난 후 돌이켜보니 당내 경선 당시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선 직전에 여기 인천에 있는 인천뉴스 대표 이름도 얘기해도 돼요? 강명수 대표라고 그분이 경선 직전에 저를 혼자 조용히 오라고 꼭 도와줄게 있다는 식으로 해서 민주당 경선 준비가 한창이던 2월 12일 인천 지역의 한 언론사 대표가 은밀하게 서류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 찍어둔 당시의 서류는 흔히 검찰에 제출하는 진정서였습니다. 봉투였고, 이거 보면서 그분이 이제 주의를 경계를 하면서 이거를 중앙당에 갖다 내라. 그러면 네가 100% 저기 후보가 된다. 단독 후보가 돼야지 경선하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구나. 진정서를 건넨 강명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나는 저 밝힐 수도 없지만은 그 진정서 입수한 건 사실이고 진정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기본 아니겠어. 이 사람이 내린 게 있으니까 공천 저 주시기 전에 좀 살펴봐 주시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정서의 내용은 인천의 전 구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폭로였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8월에 작성된 진정서였습니다. 20년 2월 12일이니까. 뇌물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박우섭 전 남구구청장. 그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였습니다. 경선을 앞둔 시점에 맞춰 진정서가 등장한 셈입니다. 박우섭 전 청장이 진정서 내용을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진정서에 나와 있는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황당하죠. 이건 완전 거짓말이고 그거를 누가 이렇게 한발을 운영하도록 해주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기억이 없어요. 평상시 사람이 이렇게 지어내기에는 동호계좌로 와서 뭐 했고 저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자세해서. 근데 이게 자세하기는 하지만은 네.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500만 원씩 6천만 원 12번에 나눠서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 박우섭 전 청장의 진정서를 쓴 이는 유상봉 씨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시켜서 쓴 진정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박우섭 청장님에 대한 그 진정서를 써주는 그런 게 뭐 조건으로 이제 자기가 그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윤상현 후보가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박우섭 전 청장을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진정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것. 어머니 시원하세요? 네. 지가 좀 하필 보면 자기 지역구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다른 그 갑구로 뭐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얼굴로 나온 걸 포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박우섭 전 청장에 대한 진정서는 여러 개였습니다. 2004년에 돈을 직접 주었다는 진정서, 그리고 제3의 인물을 통해 돈을 주었다는 2013년의 진정서. 윤 의원의 필요에 따라 내용이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달을 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내가 전달한 걸로 해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달라고 또 실질적으로 목격자가 있는 걸 써달라고까지 했었어요. 조작이네요, 그럼요. 그건 조작이죠. 윤상현 의원이 요구한 진정서는 또 있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했던 그 즈음입니다. 사랑하는 미추홀구 총장님. 이번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정치공학으로 민심을 짓밟은 참 나쁜 공천입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의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일입니다. 윤상현의 안물이 지역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가 강하다 하더라도 안상수라는 대물이 왔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가냐에 따라서 판은 끝나요. 게임은. 근데 안상수라는 분이 흡인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당시 유상봉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아들 유 씨를 통해 안상수 진정서를 요구하자 2008년부터 안상수 측에 수차례 거액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적게는 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안상수 씨가 그걸로 이제 전략공천을 받아서 그걸로 국회의원을 나오게 됐다고 안상수 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이제 윤 의원님께서 써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정서를 써서 보냈지만 윤상현 의원의 요청으로 고소장으로 바꿨고 아들을 통해 4월 2일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안상수 시장 시절 개발 호재였던 인천 송도 5709의 건설 현장 식당 수주를 위해 유상봉 씨가 약 20억 원을 안상수 전 시장 측근에게 입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학금 명분으로 돈을 건넨 정황 등 고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 2009년 11월 유상봉 씨는 해당 현장 식당을 수주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의장은 유상봉 씨의 고소장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뭘 해주기로 했다는 거지? 송도 테마파크 건설 현장에 한바 수주로. 한바 해주기로 그러는 거를 그걸 약속을 계약서로 하고 그러나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뭐 자기 조카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누가 보면 정말 팩트에 의거해서 이제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랑은 관계도 없는 거지만 자기들끼리 뭐 거래가 있었어도 그 자체가 범죄 구성이 안 된다 해서 불기소가 됐고 나는 내사종결이 된 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실제로 뭐 우리가 영향력 행사를 할 상황도 아니긴 했지만 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야. 유상봉 씨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안 전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2017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험실된 걸 다시 이렇게 쓴다는 것은요. 그건 써봤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거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3월 말 4월 초 윤상현 의원 측은 지지율이 앞서기는 했지만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기호 8번 윤상현 건설로 덤벼있습니다. 아들 유 씨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파일에는 안상수 전 시장 고소장이 선거에 이용된 정황이 엿보입니다. 안상수 씨는 중간에 네? 어제 한나라당 공천이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그 안상수를 끌어내리려고 계속 하다가 안상수 그 자료를 우리 아버님이 다 보냈잖아. 그것으로 이제 뭐 윤상현 의원 쪽에서 예, 딜을 하겠지.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도 밤새 있었어요. 뭐 그 자료 같은 거 주고 기자들 만나고. 윤상현 의원이 될 것도 같아. 될 것 같아. 예. 쟤는 사실 아버지 뭐 공로도 있는 거죠. 신문에 7군데 났어요. 이제 안 됐을 때는 다 죽는 거죠. 당시 안상수 관련 기사가 인천 언론에 쏟아졌습니다. 유상봉 씨가 쓴 고소장 내용이 인용된 기사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안상수 후보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며 부정적인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그건 유상봉이가 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한테 무슨 사전에 공갈친 것도 없고 이렇게 할 테니까 뭐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이제 실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이익은 윤상현 측에서 이익을 보는 거지. 그래서 윤상현이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이제 없는 거지. 제 진정서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본 분들이 이제 또 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진짜로 진심으로 미안한 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유상봉 씨는 처벌을 각오하고 윤상현 의원과의 거래를 폭로했습니다. 윤 의원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 인사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혜택을 주면서 윤상현 의원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그것이 선거에 있어서 어떤 부정한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었다면 뭐 공직선거법으로 결국에는 처벌을 받고 또 그게 만약 허위 내용에 고소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윤상복하고 그런 거래를 하고 그 사실을 그렇게 왜곡해서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의 없는 사람들 아니셨습니까?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의원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나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거 공작 의혹의 당사자인 윤상현 의원.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본회의가 열린 날 윤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에도 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한 입장, 그리고 건설 현장 식당 이권을 준 사실에 대한 질문에도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주관한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시고 어디에 계시는지 두문불출이신 상황이잖아요. 국회의원이신데. 유튜브나 이런 데도 나오셨잖아요. 특보님. 윤상현 의원을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건 주말 윤 의원의 집 앞이었습니다. 혹시 윤상현 의원님 아니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MBC 퀴즈쇼 윤상현 의원. 예. 저희 몇 번 연락드렸었는데 직무들 게 몇 가지 있어갖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 제가 뭘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틀렸고요. 아, 저희가 유상봉 씨하고. 아니, 제가요. 다음에 저기 연락을 드릴게요. 저희 공문도 여러 번 보냈었는데 질문지도 보내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상봉 씨하고. 연락을 주겠다던 윤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팩스입니다. PD수첩의 촬영이 악의적 모욕 영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인입니다. 건설 현장 식당 이권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선거 공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공인으로서 충실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도리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게 온당한 일일까요? 과연 사선 의원의 이름값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은 유상봉 씨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까지 피의자로 전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의원을 소환해 관련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오는 10월 전까지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남김없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만약 선거 공작으로 투표 결과가 왜곡된다면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